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랭킹의 김혜선, 이조은 기자입니다. 이번 한입랭킹에서는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50대 부자 순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7위부터 1위까지 함께 보시죠. 7위는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입니다. 홍 여사는 44억 달러, 한화 약 6조 698억 원을 보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친이기도 한홍 여사는 2%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 외에도 삼성물산, 삼성 SDS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45억 원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6위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자산은 무려 45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2010년 출시한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후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엔터 등 170여 개 자회사 및 연결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카카오는 최근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카카오 벤처스 대표이사를 지낸 정신하 대표이사 체제로 바꾸고 경영쇄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5위는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입니다. 정 회장의 자산은 46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3,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매출 163조, 영업이익 15조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현대차는 최근 미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주요 자회사인 현대 로템 매출이 늘어난 덕분에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배당 총액은 3조 원에 가까웠고요. 현대차 지분을 5.39% 보유하고 있는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배당금으로 1,762억 원을 받았습니다. 4위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입니다. 약 62억 달러, 한화로 8조 5,200억 원을 보유한 분이죠. 조 회장은 최근 열린 메리츠 금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메리츠 금융지주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의 보수총액은 35억 원 정도로 나옵니다. 3위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75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3,100억 원을 보유했는데요. 서 회장은 발로 뛰면서 주주들과의 소통에 진심인 분이죠. 최근 진펜트라의 영업을 위해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화상통화로 등장했다고 하네요. 서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12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회사 성장에 열과 성을 다하는 만큼 정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네요. 2위는 97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3,300억 원을 보유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입니다. 김 회장은 아시아 사모펀드 시장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죠. MBK 파트너스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배당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의약품 유통기업인 지오형을 인수했습니다. 향후 얼마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1위는 다들 예상하셨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국내 50대 부자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거뒀는데요. 보유한 자산은 무려 115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8,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회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자 순위에도 173위에 등극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회장으로서 임금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외에도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해 받은 배당금만 3,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7위부터 1위, 국내 50대 부자 순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10위권 부자들을 말씀드리면 10위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약 4조 6,800억 원, 9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는 약 4조 8,200억 원, 8위에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은 약 5조 3,700억 원을 보유했습니다. 한인랭킹,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